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더위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초대 가수님들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네, 6월은 녹음으로 꽉 채워진 힘이 나는 계절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잊지 말아야 할 네. 또 슬픔의 계절, 그렇죠. 네. 계절이 아니라 6월달입니다. 역사가 있죠. 네, 아픔이 서린 달이지요. 네, 그렇지만은 사는 자는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럼요.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또 네. 조옥정과 신균의 가요가 가요가 좋다. 좋다. 네, 6월의 마지막 주,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권은규 가수님. 네. 이분은 만능이에요. 네. 네, 시니어 모델도 하시고 아. 악극도 하시고 네. 다방면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악극. 그때 뭐야, 울고 넘는 박달재 네. 그거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아, 시작해서 그렇군요. 전국으로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첫 무슨 곡으로 준비하신 게또 시계 시계 바 바늘, 네. 소양강 처녀, 네. 마지막 떠날 수 없는 당신. 당신. 네,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살이 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곡 소양강 처녀. 네. 네, 소양강 처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죠? 춘천에 가면 네, 있습니다. 저몇번 다녀왔습니다. 네. 네. 네, 소양강 처녀 처녀 주세요. 주십시오.
좋은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 견새야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하하 그리워서 해맑게 우는 소양강 저녁 동백꽃 피우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어쩌나 하하 그리워서 해맑게 우는 소 애창곡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양강 처녀. 네, 멋진 무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죠. 세 번째 곡입니까? 네. 와, 빨리 또 가네. 네, 자. 떠날 수 없는 당신입니다. 네. 예. 모르시는 당신이요
흐린 달빛 때문입니까? 다십니까? 사랑의 규모 당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너는 당신.